Nice game to eat.자, 라디오 스타 낙경공화국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본격! 인격! 고품격! 인격. 아, 격으로 끝나는 게 없어서. 격으로 끝나는 뭐 있지? 네. 일단은 지금 그 국정원 관련돼서 채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싸우나요? 뭐 언제나 그렇고 저 보고 좌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좌빨이 저기죠? 북한 쪽이죠? 좌익 빨갱이. 네, 북한 쪽.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저기 뭐야 깠는데 뭐 저는 좌빨이야. 정치 성향 테스트를 제가 순식간에 그때 했을 때 네, 오른쪽으로 나왔죠. 중도 우파. 네. 피닉스 이인재와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인재와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들도 뭔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게 싫은 거예요. 반칙하는 사람이 싫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싫고. 그런 거 싫고 그런 사람이지 상식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이지 그게 좌우랑은 저는 전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 오른쪽이 나는 이쪽 성향이니까 이런 의견 내야지. 난 저쪽 성향이니까 이런 성향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견 내야지.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애들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밥 먹이는 거 그냥 똑같이 먹이는 게 전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저는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공산혁명의 시작 아닌가요? 무상급식이 아니고 공동구매인 네. 거다. 그래서 공구. 뭐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을 먹여야 되냐? 왜 공짜로 먹여? 걔네들은 세금을 더 내는데 그죠? 먹어도 되지. 예. 네. 맞네. 걔네가 내는 세금이 반 하나 학교 하나도 먹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상은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 왜 이건희 회장 손자는 학교에서 애들하고 따로 한번 먹어야 되나?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얘기 끊을 때 뭐 좌빨이 어쩌고 막 이렇게 시비 터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의료보험 같은 거 얘기해도 의료보험이 있다이로 돼 있으니까 국민들 면역력이 떨어지지. 막 이런 소리 한다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네. 막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냥 그게 재밌는 애들이에요. 시비 터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돼 있는 거는 좀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있는 거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있는 잘 돼 있는 걸 지키는 게 보수예요. 안 돼 있는 거는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걸 지키고 싶은 마음, 보수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 것들은 좀 그대로 좀 더 잘 되게 했으면 좋겠고. 좀 잘못된 부분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둘 다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둘 다 있는데 그거를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김대중 노무현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걸로 그냥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왜 나누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베스트 정답 같은 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딱 해가지고 나오면은 뭐 1안부터 3안까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우선순위가 그거 1안이 안 되면 2안, 2안 안 되면 3안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거를 뭐 굳이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석기 보고 병신이라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종북 좌빨이 뭐 그런 게 왜 나와? 그러니까 이석기를 병신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보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병신과 그러니까 병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병신을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좌파 우파 그래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긴데. 이런 정신병. 와, 뭐 거의 그냥 다단계에 빠져 있는 바보 같은 동네형 정도라고 보면 그 정화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석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이랑도 엮여서 그런데 채팅창에도 노트 좀 치워달래요. 안 되는데요? 어? 노트? 아 바지 입었어요 바지. 바지예요 치마, 바지, 여러분이. 바지인데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아 치우지 마. 이거 가린 채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1분이도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아 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앵글에서 그냥 상상하시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 다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 아시죠? 1분위가 좀 허벅지가 네. 이상화. 아,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헐굴 가요. 네. 그게 저의 컴플렉스예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 사이즈거든요, 1분위가. 그렇죠.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간 뒷담화라는 그거에서 미니 코너에서 1분위의 싸움 순위를 정했거든요. 4위. 한 중상위권 정도에 들어요. 경륜 선수. 사이클. 그런 사람들이 하체가 튼실하거든. 근데 야, 네. 네. 맞아서 잘 때려요. 1분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지? 저 경륜 선수 같은 경우에 다 근육이거든요. 맞아. 다 근섬유 따발인데. 알았다고. 1분위는 거의 80% 이상 지방층이기 때문에 타고난 거죠. 예. 네. 복 받은 거예요. 겨울에 따뜻할 거예요.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살면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추위 잘 안 타는. 완전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죠. 아무튼 뭐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그 이석기 얘기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얘네는 한마디로 정리 이제 마무리 딱 정리할게요. 병신. 네. 병신을 하면 너무 이따 와닿지 않으니까. 네. 그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에 빠져서 그걸로 다단계에 빠져서 이걸로 진짜 내가 다이아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동네의 멍청한 형. 바보형. 예,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단계 동네 바보형. 그렇게 정리하면은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그냥, 아유, 저거 노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상에서 민간인들까지 동원을,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국정원도 나름대로의 우리 요원들을 너무 이거에 다 투입하기에는 반발이 너무 심할 수도 있으니 민간인들을 동원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국정원과 유사한 여론전을 대규모로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탈북자들을 이제 네. 섭외를 해서 있더라고요. 네. 탈북자들을 섭외해서 북한의 나쁜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NK 지식인 연대 이 노스코리아 가끔은 NK까지 NK 지식인 연대 탈북자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저 옛날에 네. 정말 나 어렸을 때 정도 일본인은 잘 아야 모를 정도로 막 그때 보면은 귀순 이렇게 하잖아요. 귀순 보조금 줬나요? 어마어마하게 막 뉴스에 때리고 그때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도 지금은 사실 우리가 북한을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체제의 어떤 그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소련하고 붙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체제의 우월을 더. 근데 그때는 남한도 못 살았었고, 그러니까 뭐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뭐 이럴 때는 그래서 누군가 북한에서 넘어와요. 그때는 뭐 누구였지? 융평인가? 공군 장교가 미국이를 몰고 오. 한국에 귀순을 하죠. 보너스네. 그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뭐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 사람이 계속 이제 그러면 이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족이 네. 같이 이제 귀순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누구더라? 의사 출신이었고 그때도 엄청난 지원금도 주고 사는데 지장 없게. 그 소문이 해줬어요. 되게 많았어요. 보조금이 뭐 10억이 나온다더라. 그때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다 만들어줬어요. 뭐 빨간색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식당에서 보여줘도 공짜고 버스 탈 때도 그거 그 카드만 보여주면 공짜다. 모든 애들 하여튼 살리는데 지장 없게 딱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때처럼 다 돈을 주고 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당히 교육을 시키고 정착 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거기다가 이제 탈북자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선입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살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귀순만 하면은 진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만들어 줬었거든요. 네, 집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귀순이라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중국하고도 이제 수교가 안 되고 우리나라는 중공이라고 부르던 시절. 대만하고 수교가 돼 있었고 중국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 안 되는 시절이어서 귀순이라는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막 이렇게 어떤 범죄 얘기 막 많이 나오고 한 특정 종류의 범죄가 나오고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안 일어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되게 특수한 일이라서.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순이 특수하니까 뉴스에 나올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특수한 일이 나오죠. 사실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범죄가 나오죠. 네. 귀순 중에도 그런데 노크 귀순. 저기 저 들어와도 돼요. 그런 거. 뭐 특이한 거. 철저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 네.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데. 뉴스에 안 나오는 건 일반적인 거라고? 고생해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건 뉴스에 안 나오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이트가 사례가 된 거죠. 우리 부대. 아, 거기야? 노크 기술한 부대 나왔어? 아, 진짜? 그런 것들. 똑똑똑, 저 기순해도 돼요? 이런 거. 그런 것들 뉴스에 나오죠. 기순 좀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탈북자들에게 네. 국정원이 일자리 창출. 탈북자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죠. 좋은데요? 댓글을 쓰면 돈을 주겠다. 일자리를 창출해 준 거예요. 왜냐면 탈북자들이 아무래도. 할 게 없지. 예. 허드렛 일들 말고는 사실 할 게 많이 없고. 그런 거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 니네들 살기 얼마나 힘드니 댓글이나 좀 달면은 돈 줄게. NK 지식연대 컴퓨터는 줍니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제닉스 키보드로 줍니까? 가져만 치면 되는 겁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전야라는 비밀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고라 토론방에서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쳤다고. 아고라 토론방에서. 네. 왜냐면 아고라 쪽이 아무래도 정부, 지금 이명박 정부에 좀 반하는 약간 진보적인 색깔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고라,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이쪽은 거의 점령이 됐어요. 오. 그 글들을 이렇게 개인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보겠어요. 왜요? 댓글에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글들로만 그런 어떤 한 가지 색깔의 글들만 쫙 도배돼 있어요. 너무 심해. 그래서 근데 아고라에서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위로 올라오잖아요. 수많은 글들이 이제 아고라에 올라오는데 그거를 위로 올리는 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하는 거지. 해서 이슈를 만들고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아고라에 글 쓴다고 해서 아고라 메인에 떠서 사람 많은 사람을 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아고라에 있는 글 일일이 다 못 읽어요.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슈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희재 이런 사람은 종북 다음 척결 뭐 이런 자기 트위터에 그런 거 딱 타이틀로 걸어놓고 있어요. 종북 다음을 척결하죠? 네, 다음은 종북이다. 오. 내 친구 다음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친구 되게 많이 다니는. 제주도에 있죠? 네. 되게 멀리서 종북하시는 분들이네. 보통은 이제 협조 갔을 텐데. 아, 근데 이석기 메일이 다음이야. 아니, 변희재 메일이 다음이야. 하필. 아, 정말 웃긴다. 필요한 거 쓰시나봐요. 아, 웃긴다, 웃겨. 다음은 진짜 종북이래잖아. 진짜 미치겠어. 다음은 진짜 종북이라고? 잘 그냥 골라서 보세요. 네. 아무거나 종북이라고 다 갖다 붙이는 것도 사실 좀 문제고요. 이석기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저런 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더 짜증. 이석기 북한이라는 애들이 짜증나는 게 뭐 웬만하면 종북으로 색깔 쓰여가지고 하나 병신 만드는 게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석기 저 진짜 종북이 나왔으니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놈이 나왔으니 이제는 뭐만 하면 이제 다 그쪽으로 몰고 갈 거라면 그게 더 짜증나요 저는. 근데 그거 박원순도 종북인데 뭐 재밌나? 아, 해봐야 알아요 그게 재밌나 하면. 아까는 그 저 다단계 얘기하셨잖아요. 다단계 왜 해 빠지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해봐야 알아요 왜 빠지는지. 그래서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아이패드 쓰면 종북이지, 아메리카노 마시면 종북이지 이러면서 그냥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사이비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재밌어요? 안 해본 게 없어. 재밌어요? 아니요. 먹을 거 많이 줘요. 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갔냐면은 많이 다 바뀌었어요. 사이비 그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잘생겼어요. 양복 입고 다니고. 브로커들. 브로커. 아 잘생겨서. 그런 게 중요하죠. 그쵸. 원래 영업은 다 뭐 그럼요. 첫인상으로 하는 거니까. 나이트에도 앞에 서 있는 웨이터들을 잘생긴 애들 세워놓고 안 해보면은 이제 못생긴 애들이라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막 부자인 사람한테는 안 끌잖아요. 좀 모자란 아. 사람한테 대화해주고 내가 널 존중해준다 이런 마음 심어주면 오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홀링에 맞는 다음에 돈 주죠. 근데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이 말고 그 보통 정통으로 인정 못 받는 몇 개 종교도 있고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이런 데도 있고 걔네 그 사람 그 종교를 맥홀 만드는데 사이비로 뭐 통일교가 있고 네. 통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SGI가 있고 SGI는 뭐예요? 그 불교에서 파생된 뭐 이런 건데 만약에 남묘 호랭개교 석가모니가 영어도 썼어요? SGI가 뭐예요?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남녀 호랭기 그렇게 하면은 뭐 그 불교에서 약간 파생된 뭐 이런 건데 남녀 호랭기교라는 그런 구문 같은 거를 예. 일본에서 오 예. 그래서 교주를 이케다 라는 사람이 대빵이고 이케아가 아니고 이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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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그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아 그런 존재인 거죠. 종북을 주제로 한 종교를 사이비를 하나 만들어도 돈 좀 되겠는데. 그럼 돈이 왜 돼? 나는 그런 거를 보면 네. 대부분 그렇게 큰 종교들은 네. 거기에 확실하게 있잖아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줘요. 돈이 그만큼 도니까. 아니 그게 거기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통일교 결혼도 시켜주잖아. 결혼도 시켜줘. 직업도 만들어줘요. 통일교에서 지정해줘요. 네. 너랑 얘랑 결혼해 이렇게. 아 진짜? 어. 그럼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실 주경기장에서 막 몇백 쌍 몇천 쌍 합동 결혼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거기 걔는 체인이 크니까 거기다가 전 세계의 어떤 그 전 세계 화합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이렇게 서로 외국인들도 있어요 통일교가? 그러니까,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커요 SGI도 그렇고 아, 되게 큰 종교예요 뭘 되게 잘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사이비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서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이비의 기준이 뭐예요? 이단은 막, 아 그러네 모르겠어요. 종교를 약간 좀 큰 걸로 보면 나 말고 누군가 사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보탬만 되면 되는 거고 전통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사이비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전통성, 그러니까 완전 정통에서 볼 때는 너네 그 우리랑 조금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가 욕 파가지로 먹잖아요. 초목교회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뭐 이런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게 사이비 아니에요? 네. 사이비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사이비라는 그게 한자잖아요. 같지만 다르다라는 뜻인데 어떤 기준을 하나 놓고 이거랑 다르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너네랑 애초에 아예 관련이 없어. 우리는 독단적인 그냥 우리만의 새로운 종교야. 우리는 새 그룹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만들어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통일교를 믿는 사람이나 SGI 그쪽을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군대 대신 뭐 영창 가 있거나 네. 수혈을 안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자기나 자기 자식들 자식. 뭐 이런 거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줘. 보면 짜증이 날 수는 나는 일들은 있지만 그렇죠. 저는 제 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여호와 증인 믿는 친구 있었거든요. 아. 이 친구는 법도 없이도 살아요. 너무 착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교리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매 연구하고 막 이런 스터디 그룹 하고 여호와 증인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배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고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하고 그거 그분도 여호와 증인도 혹시 저기
세금 안 내나요? 아니죠. 안 낼 수가 있나, 대한민국 사는데? 기독교는 안 내요. 종교단체는 안 내요.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단체 수입이라고 우리 종교임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교회는 모르겠어요. 면세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내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건 내는데 그렇죠. 헌금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내죠. 그러니까 어차피 교인들은 교회에다가 돈을 내는 사람들이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대가리들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만약에 만들어요. 뭐 디지털 철권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나이스 게임 TV의 모든 순수익을 거기다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사장님을 드릴게요. 그러고 세금이 까진 거에 10%만 저를 주시면 괜찮겠네요. 와, 이제 저게 보면 네. 여호와 증인 때문에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하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요. 와, 무수혈 그럼... 수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잘한대요. 와. 이야. 그러니까는 아픈데 수혈은 받으면 안 돼. 네. 수혈 없이 수술해 주세요라는 거지. 그러면은 와. 이쪽 동맥에서 뽑아서 이쪽 정맥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겠네요. 와, 그러네. 되게 어려운 수술이겠네. 근데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위험하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막 여기서 막 피가 막 흘렀어. 근데 이거를 심박수가 막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급 상황 때문에 수혈을 하는 거. 의사가 빡칠 뿐이래. 아우, 내가 진짜 이러면서. 아, 야, 그런가. 대신에 수술비를 더 받으면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알려진 기독교가 정해놓은 어떤 그 이단, 네.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큰 단체들을 보면 내 인생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걔네들이 과연 나쁜 짓을 한 게 있나, 걔네들이 없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종교인들? 네. 기독교인들?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 대형 교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 선거 기간 때 뭐 특정인을 지지하고 빨갱이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고. 있어요? 있죠.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왜 구속 안 시켜요? 그게 범죄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 건데 내가 포스터에 매직으로 낙서하는 건 나는 구속하고 왜 걔네는 구속 안 해? 못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뭐 거기다가 사실 뭐 교인들의 돈으로 신문사 세우고 교인들한테 뭐 해서 뭐 세우고 한겨레인가요? 국민일보죠. 국민일보인가요? 네.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개인 사유재산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 사유재산처럼 하고 있죠. 네. 국민일보 맞죠? 문화일보인가? 국민일보인가? 수문교에서 만든 게.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손에 쥐면 변질되나 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입이죠. 그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도 거래가 되거든요. 네.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권리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매매가 돼요. 아, 매매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네요. 교회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가 몇 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권리금이 있어요. 헬스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맞아요. 헬스장이네요. 회원 숫자랑 똑같이. 아, 헬스장. 두 당으로 계산해서. 고정수입 얼마?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네. 가장 싸게 대출해주는 1순위가 교회였어요. 무조건 갚으니까. 담보는? 교회로? 담보는 뭐냐면 교회의 신도 숫자. 그것만 믿으면 교회 규모가 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뭐 성전을 짓겠다 해서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공사 막 하다가 갑자기 교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현금이 안 거치니까는 이자도 못 내고 중간에 경매에 넘어가는 건물들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목회자, 목사들 뭐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교회도 되게 오래 다녀보고 절도 다녀봤는데 종교는 딱 한 가지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교회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고 절은 너 혼자 너 하나만 행복하면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인 컨텐츠는 다 똑같아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불교도 네. 원래는 부처님이
해탈을 하고 본인이 이제 깨우침 뭐 이런 걸로 네. 이제 행복을 찾는 거였는데 지금 가면은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돈 내고. 예. 네. 잘 되게 해달라. 예. 네. 변질된 거죠. 그 참. 그 저 삼성동 다닐 때 봉은사 스님들이랑 같이 같은 레스장 썼다니까요. 아 진짜요? 그 포르쉐 타고 와요. 에쿠스랑. 봉은사는 뭐 주식회사 봉은이라고 불렀죠. 진짜 돈이 많죠. 그 보면 안에 뭐 웨딩 그러니까 봉은사 웨딩 컨벤션, 봉은사 테니스장. 테니스장 가면 그 봉은사 테니스장에서 아무나 테니스 못 쳐요. 아무튼 또 얘기가 또 너무 네. 세서 네, 너무 세가지고 또 볼게요. 네. 그래서 뭐 NK 지식년대라는 데서 아고라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글 그리고 반대하는 글에 대해서는 이제 종북으로 색깔 집혀서 이제 막 공격하는 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이런 글들이 이제 막 되게 많아졌는데 이런 게 결국 돈 받고 했다라는 거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게 저는 언제나 발동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 친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를 해보면 지식에 대한 수준도 너무 낮고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코알라 합성해가지고 재밌지 않아요? 노무현 병신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병신인지도 모르고 그쵸. 노무현 피하지 받아도 운동을 버렸다면서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된 걸로 피하지 받아서 청렴하냐 막 이러고 있고 욕하는 것만 재미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먹혀들었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얘네들이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원하던 것들이 된 거죠. 네. 이명박을 G로 합성한 거는 왜 뭐라고 안 하냐. 이명박이 살아있을 때 노무현이 만약에 대통령이고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지금처럼 논란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고인이신 분을 굳이 그렇게 그렇죠. 저희가 네. 뭐 그 아까 엠로그에 나왔었던 터틀맨 얘기만 해도 고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채팅창에 나오게 사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사실 그게 저도 맞는 것 같고 그게 매너죠. 기본적인 네. 상식인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합성하고 앉아있는 그 그러면서 그 뭐 게임 무슨 말도 안 되는 게임도 나왔더라고. 뭐 운지 뭐 해가지고 노무현 그 코알라 합성한 거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피하는데 그 겁나 비싸게 유료로 팔고 있어 게임을. 그러고 놀고 있고 머리통에 뭐가 드는 건지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을 너무 올려놨다라는 최악의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이어져 있던 햇볕 정책의 실패 이 두 가지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 잘 정치를 잘했던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네.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거고 근데 뭐 부정부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어쨌든 수사가 중단이 됐으니까 네. 근데 조현우의 노무현 차명계좌도 결국 아닌 걸로 법적으로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믿고 싶은 사람은 차명계좌 있고 거액 뭐 꿈쳐놨다 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봉화마을에서 거기서 하는데 막 아방국민이 뭐니 그렇게 깠었던 사람들 봉화마을을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